대리님, 저 PPT 다 만들었어요. 좀 봐주세요. 너무 잘했다. 오. 아, 근데 여기 사진이 좀 아쉬운데요? 사진은 제가 찍은 것도 아닌데. 다시 작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평범한 사진을 줘놓고 사진이 아쉽대. 근데 사진 관리 어떻게 하냐고. 어? 포토샵으로 바로 할 수 있다고? 야, 잠깐 기다려봐. 포토샵을 들어가서 사진을 불러오고. 왜 이렇게 흐릿하지? 조금 더 선명하게 바꿔야겠다. 오, 선명해. 그리고 조정 브러쉬를 선택. 아, 어떤 걸 만져볼까? 채도를 좀 올려볼까? 크기와 경도를 적절하게 선택해주고. 오! 오, 완전 쉬워. 아, 오버레이를 체크해서 누르면 어디에 적용되는지 이거 보이는구나. 아, 나 이 정도면 전문가인데? 새 조정 추가를 눌러서 밝기도 올려주고, 그리고 생성형 AI로 PPT 배경을 만들어주고. 텍스트도 뚝딱 넣어주면은 완성! 너무 쉽다! 대리님, 다 만들어서 보냈습니다. 잘하셨는데요? 앞으로 사진 보정은 지윤 씨가 하면 되겠다. 네?